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제가 이제 4월 23일 날 노지에다 한번 이 홍천 땅에 고추를 심어봤습니다. 노지 고추.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일기예보에는 앞으로 날이 좀 따뜻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영상 2도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바뀌었더라고요. 봄 가을에는 주로 이제 일기예보가 잘 맞추는데 어쩐 일인지 이제 황당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서리를 맞춰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, 고추. 왜냐면 저희가 고추 육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찌끄러기 그런 거를 심다 보니까 항상 뭐 5월 10일 그때쯤에 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추는 이제 냉해를 피해를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입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여기 활대를 꽂고 뭐 비닐이나 이렇게 씌워놔서 서리를 이제 넘겨볼까. 그날만 좀 많이 춥고 또 다시 풀린다고 그러는데 이 일기예보를 사실 요즘 못 믿겠어요. 일기예보도 못 믿고 촉도 안 맞고 요즘은 그렇습니다. 내일 뭐 비가 온다는데 비 소식은 또 없어졌네요.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은 하루 저녁 지나고 뿌리가 얼만큼 내렸나 한번 이제 확인해 볼 날이에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물을 안 주고 모종에다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참거든요. 왜냐면은 물을 흠뻑 준 상태에서 이제 모종을 심다 보면은 뿌리가 덜 내려요. 그런데 모종에다만 물을 주고 마른 땅에다 이제 모종을 심게 되면은 뿌리가 저 이제 물을 찾아간다 그럴까요? 뭐 그래가지고 뿌리가 이제 잘 뻗게 되거든요. 제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사막 같은 데는 이제 뿌리가 뭐 어떤 거는 10m까지 막 내려간다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. 왜냐면 가뭄 때문에 이제 물을 찾아서 뿌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이제 활착을 안 하니까 저희는 차라리 이제 모종에다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 활착을 시킨 다음에 또 이제 물을 줍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점적 호수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했어요. 여기 점적 호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뿌리를 뽑아 보겠습니다. 지난해에는 요 북을 안 줬더니 점적 호수만 믿고 이게 물을 안만 줘도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북을 좀 주었습니다. 한번 하루 지난 거, 만 하루 지난 거 뿌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뽑히네요. 와, 그래도 여 보십시오. 이제 총 나온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지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. 요게 이제 뻗어가지고 뿌리가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나중에 물 줘야 되겠다. 이거는. 그래서 이제 뿌리 한번 뽑아서. 지금 이제 상토 그거는 이제 촉촉해요. 그래서 아직은 뭐 물을 안 줘도 이제 버틸 거는 같은데 또 다른 거 한번 뽑아볼까? 그거 뭐또뭐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?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잘안 뽑힐 정도로도 막 뻗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시겨 품종이라 와 요것도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뿌리를 흩어서 이렇게 뭐 심으라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뭐 생산성이 안 되고 뭐 텃밭 여기 규모가 작은 데는 할수 있으려나?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그냥 심습니다. 포트에서 나온 그 상태로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모종 기르기 할때 뭐, 요소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안 주고, 그냥 유리 아미노산으로만 키워요. 그래서, 여기가 이제 진 녹색은 안 가고, 이제 밝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좀, 품종에 따라서 약간 이제, 색깔이, 요럴 수도 있고,
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또 이제 땅에서 활착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나와야지 이제 그게 정상이고,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떡잎으로 이제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만 하루 된 거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. 근데 이제 뿌리가 지금 이제 살아 있으니까 이제 옆으로 많이 이제 촉촉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거 촉이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예. 원래 예전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좀 덜 나왔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된 거 뿌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